Global Gathering 2010 Mnet Asian Music Awards. Mnet Asian Music Awards. 정말 너무 기대되고요. 캐논 서비스센터 가니까 아니 뭐 쇼핑몰 하시냐고. 이거는 카메라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제가 언제 누구한테 영웅이란 얘기 한번 들어보겠어요. 열의 아홉 이상은 네, 뱀마부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뱀마부 채널의 뱀문입니다. 네, 오늘은 공간이 조금 색다르죠. 맨날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했던 것 같아서 지금 차 안에서 한번 촬영을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아, 왜 내가 영상에 이렇게 미쳤을까? 사실 저는 미디어 영상학부 신문방송학과를 나왔습니다. 근데 멀티미디어학과 수업이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맥을 처음 환경을 접하고 와 이런 게 있네 하고 완전 신세계였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도비 전문 툴을 많이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어깨너머로. 그리고 대학교에서 방송학회도 이제 나가서 나름 이제 촬영이나 편집 같은 거 좀 했었고 그 당시에는 진짜 프리미어 위주로 편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버릴 거 하나 없다라고 생각이 된 게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대학교 때 UCC UCC라는 표현이 되게 익숙한 세대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도 있을 것 같아요. User Created Contents라고 해서 이제 사용자가 직접 만든 컨텐츠다. 그래서 그 UCC 공모전 한때 엄청 이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기업별로 정부나 뭐 UCC 공모전은 다 한 번씩은 이렇게 트라이 해봤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저는 대학생 입장에서 아 이런 영상에 관심이 많으니까 공모전을 엄청 많이 출품했어요. 유튜브를 개설하게 된 거랑 또 연이 닿아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위해서 유튜브를 개설했어요. 2010년에 그때 한창 이제 제가 UCC 컨텐츠들을 만들고 UCC 공모전에 출품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고배를 마시기도 했지만 또 좋은 결과가 있었던 적도 있고 그때 당시에 지금 영상들을 보면 또 흑역사도 있고 그래. 정말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도 생각이 다 다르잖아요.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저는 500D로 시작을 해서 550D, 7D, 그리고 이제 5D 마크4에 안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롭바디부터 풀프레임까지 쭉 이렇게 사용을 해오면서 사실 사진 위주로 엄청나게 많이 달렸죠. 그래서 셔터박스가 여러분들 소모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다 쓰고 나면 셔터박스를 교체해줘야 돼요. 근데 제가 캐논 서비스센터 가니까 아니 뭐 쇼핑몰 하시냐고 이렇게 뭐 10만 컷 몇십만 컷 찍는 게 보통 쇼핑몰이나 이런 경우 아니면 웬만하면 이런 컷수 안 난다고 하는데 제가 그만큼 카메라를 끼고 다녔던 것 같아요. 뭔가 스마트폰 요즘 없으면은 되게 불안하잖아요. 근데 저는 카메라가 없으면 되게 불안해요. 뭔가 기록하고 싶고 담고 싶은데 없으면은 괜히 불안하니까 항상 나가기 전에 카메라가 꼭 내 몸에 있는지 체크를 합니다. 아무쪼록 그렇게 이제 사진에 올인해서 달려왔던 지난 10년 그래서 쭉 달려왔는데 어느 시점부터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나 대학교 때 UCC 공모전도 출품하고 영상도 만들고 되게 재밌었는데 한번 좀 작업해볼까? 이런 생각해가지고 영상을 다시 작업을 시작을 했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의 기억들, 대학교 때 그 프리미어 쓰던 그때 기억들을 새록새록 떠올리면서 저도 이제 다른 유튜버분이 올려주신 정말 친절한 영상들 보면서 튜토리얼 영상 보면서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툴에. 그래서 영상을 다시 시작한 게 한 2년 전인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근데 너무 재밌어요. 재밌기 때문에 이 채널도 계속 운영되고 있고 여러분들하고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이게 누군가가 시켜서 그리고 돈을 목적으로 소위 요즘 유튜브가 돈 된다 해서 돈 보고 뛰어드시는 분들 솔직히 팩트대로 얘기하면 되게 많잖아요. 반드시 내가 좋아하는 주제, 내가 지치더라도 지겹더라도 끝까지 할 수 있는 주제를 꼭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열의 아홉 이상은 중간에 지쳐서 떨어져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다가도 자기 만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꾸준히 지치지 않고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과 테마를 잘 선택하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진과 영상에 미쳐 있었고 이제 영상으로 무게중심이 많이 넘으면서 옛날 기억들을 새록새록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어느 하나 버릴 거 없다고. 과거에 제가 UCC 공모전에 출품했던 기억들, 방송학회에서 이래저래 촬영도 해보고 또 편집도 해보고 또 화이트 밸런스는 뭔지
어떻게 음성을 녹음하는지부터 완전 왕초보지만 그때 뭐 아무것도 모를 때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이렇게 누가 시대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요. 이제 유튜브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올라갔고 진입장벽도 많이 낮아졌고 전문 툴이 아니더라도 좀 쉽게 누구나 손쉽게 편집할 수 있는 무료 툴도 되게 많아지고 소프트웨어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 그리고 찾아보고 이렇게 노력하시는 게 다 진짜 이거는 교과서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경험을 밀어봐도 그래요. 과거에 했던 것들이 다 진짜 어떻게든 이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한번 버릴 거 하나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첫 브랜드의 선택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자동차도 그렇지만 엔트리카가 뭔지에 따라 그 브랜드에 대한 애정, 애착이 계속 생기게 되고 나중에 은연중에 같은 브랜드의 차량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카메라 바디가 그랬고 그리고 녹음하는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로드 마이크에 대한 지향성 마이크에 대한 인식이 되게 좋았기 때문에 같은 브랜드 와이어리스 고라는 핀 마이크를 결국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장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브랜드가 주는 게 상당히 크니 비용을 투자하더라도 반드시 그 브랜드에 대한 평판 그리고 기능 이런 부분을 다 생각해서 조각을 해보시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고가라고 할 수 있는 카메라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나 그래서 미러리스가 좋을지 소위 얘기하는 액션캠이나 카메라가 탑재된 짐벌이 더 좋을지 뭐 이런 부분들을 내가 평소에 어떤 스타일인지 내가 어떤 장소와 환경에서 촬영을 하는지 등등 이런 걸 많이 좀 고민을 해보시고 다양한 분들이 올려둔 제품 정보를 좀 두루두루 좀 살펴보시고 선택하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컨텐츠가 주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저를 만나게 됐고 계속해서 이제 컨텐츠를 가지고 푸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할지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결국 그걸 보여주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뒷받침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장비나 그리고 그걸 어떻게 담는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보여주는지 스토리텔링 할 건지 그리고 그걸 어떻게 편집을 해서 더 조금 더 임팩트를 줄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제 채널을 통해서 계속해서 만나보실 수 있을 거니까요. 꾸준히 뱀마부 채널 지켜봐 주시고 1만 구독자에 대한 그 메시지를 유튜브 크리에이터 스튜디오로부터 받았습니다. 마지막 문장에 저 완전 감동이었어요. 여러분은 우리 영웅입니다. 제가 언제 누구한테 영웅이라는 얘기 한번 들어보겠어요. 근데 유튜브에서 그 얘기를 해주네요. 되게 기분 좋았고 그만큼 유튜브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여기에 몰입하게 만들고 뭔가 당근을 계속 주는 느낌이에요.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100명일 때, 1000명일 때, 10000명일 때 이렇게 좀 계속해서 당근을 던져주면서 사람이 더 노력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더 점점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주는 것 같다는 느낌.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유튜브에 관련된 얘기, 영상에 관한 얘기 이어갈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인사드릴게요. 안녕. 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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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